네, 안녕하세요.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을 갔다 온 축구 국가대표 감독, 전 감독 신태웅입니다. 아, 네,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, 월드컵 감독까지 했지만은, 이제는 뭐, 다른 나라 국가대표 감독도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, 프로팀 감독도 생각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좀 더 많은 영향을 펼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량을 좀 이렇게 영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. 네, 뭐 손흥민 선수가 밖에 나와서 가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. 그거는 마음을 열고 다가갔던 부분이 선수들한테 가장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훈련할 때나 평상시 생활할 때나 좀 더 자상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. 네, 스포츠타투스가 허준영 이사장을 필두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스포츠타투스가 좋은 일을 매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저 또한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